네, 이해라 기자. 네, 최근 엔터주들 흐름이 좋은데 오늘 시장에서 조금 빠지고 있고요. 네, 네, 맞아요.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 네. 그래도 상반기에 참 잘한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익률 역시나 6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주가 상승률, 6개월간의 상승률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네.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업체는 바로 SM이었습니다. 무려 작년 마지막 거래일 이 종가 대비해서 어제자 종가 비교해보 보니까 102% 정도 올랐더라고요. 네. 하이브 역시나 90%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였고요. YG엔터는 6개월 새 20%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JYP도 이 4개 업체 가운데는 가장 적었지만 4%대의 오름세를 시연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 수급적으로도 특징이 있었습니다. 일단 하이브를 제외하고 전통 3사입니다. SM, YG, JYP 이렇게 기관의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, 매수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. SM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고요. JYP와 YG는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가 좀 두드러졌습니다. 그럼 이렇게 엔터주가 상반기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이 엔터 업계가 단순히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그런 분석들은 많았는데요. 이 보유 아티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지적 재산권, 이 IP라고 하죠. 영상, 사진, 이런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이들을 활용해서 플랫폼 사업을 좀 활발히 전개한다는 점을 이제는 유심히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엔터업과 플랫폼 사업과의 연계성을 좀 따져보면서 이 성장성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라는 분석도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뭐 조금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메타버스 관련한 그 종목들 업종들도 많이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이 엔터사들이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사업까지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또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는 모양입니다. 그런데 업체별로 살필 필요 없이 다 하고 있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좀 다수 업체들이 하고 있고 네. 또 신규적으로도 진출하려고 준비를 그쵸. 하고 있는 업체들이 네.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일단 그러한 하반기 이제 모멘텀 부분 관련해서 네.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 하이브,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네.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이브는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를 통해서 플랫폼 위버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티스트와 팬 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고요. 또 굿즈를 판매하는 커머스, 그리고 공연 스트리밍 같은 것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위버스 관해서 또 하나 같이 특징적으로 살펴보실 것이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기업 결합이 승인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하반기에 이제 동시에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V라이브 역시나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1,600개 이상의 아티스트, 팬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월 방문자 수가 3천만 명이 넘어서 세계 최대 수준의 플랫폼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위버스와 V라이브의 만남으로 인해서 강대강이 만났다, 좀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들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. 네. SM 쪽도 뒤지지 않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자회사 디어유를 통해서 버블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구독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매달 4,500원 정도를 지불을 하고 아티스트가 직접 쓴 메시지를 팬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이거 경험을 해봤어요. 궁금해서 해봤는데 네. 이렇게 아티스트가 뭐 밥 먹었니? 라고 하면 팬이 답하고 네. 뭐 사진이나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조금 차별화한 콘텐츠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런데 출시 1년여 만에 벌써 유료 구독자 100만 명을 모았다고 하고요. 아티스트도 SM뿐만이 아니라 JYP 엔터, 뭐 젤리피쉬 이런 13개사에서 150명의 아티스트가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이 버블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. 2019년에는 영업 손실 한 7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. 그 자회사 디어유가요. 그런데 이제 작년에 출시를 하고 나서 영업 손실을 대폭 줄였습니다. 4억 원대까지 줄였는데 올해 1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. 32억 원을 기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JYP 엔터도 23% 디어유에 관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JYP 엔터는 또 이번에 한 며칠 전에 또 뉴스거리가 나온 것이 두나무 아시죠? 네.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와 손을 잡았다
있다라는 건데요. 이 K-POP 기반의 NFT 플랫폼을 만든다고 합니다. 이 NFT라고 하는 것은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건데 이 콘텐츠의 그 원본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대형 기획사가 K-POP NFT 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은 거의 처음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짙어지고 있고요. YG 엔터테인먼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가장 네. 메타버스와 좀 밀접하게 좀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네이버 Z, 메타버스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죠. 이 네이버 Z에 50억 원가량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이버 Z의 YG 엔터뿐만이 아니라 하이브와 JYP 역시나 이제 지분 투자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엔터 업체는 예,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확장성을 좀 주시를 하고 있다.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또 이제 엔터사들의 실적 또한 2분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일단 뭐 BTS 버터는 빌보드 핫100에서 6주 연속 1위까지 네. 하면서 신기록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하이브에 대한 또 실적도 기대가 되고 다른 엔터사들도 일단 예상치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이 엔터주에 관한 증권사들의 이런 시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. 언급을 해주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직전 고점을 이미 넘어선 그런 목표가를 한 39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. 이 표로 살펴보시면 SM 6만 7천 원 선,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6만 9천 원 선까지 이렇게 높은 모습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2,6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%가량 증가,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나 50% 이상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0%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2분기에 이타카 홀딩스라고 해서 그 저스틴 비버 소속사이죠. 이 부분 관련해서 인수에 관한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그런 유입으로 인해서 좀 상쇄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특히 위버스에 관해서는 좀 증권사별 리포트마다 크게 강조를 하고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인 요소는 앵커께서 이야기를 한 그 BTS가 또 이틀 뒤에 신곡을 포함해서 앨범을 다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.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관련 아티스트들의 뭐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것들 그리고 위버스의 또 다른 아티스트들이 추가 입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쟁력이 특히 강화가 될 것으로 특징적으로 보이고요. 또 SM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 이 버블, 이 기여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신인 에스파 앨범에 대한 그런 성장분도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DOU 부분 영업이익만 120억에서 150억 정도로 지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 메시징 서비스가 타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까지 섭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강조가 되고 있었고요.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나 2분기 실적 예상치와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블랙핑크 또 컴백 소식이 있고요. 뭐 일본 정규 앨범 발매 소식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에 또 온라인 콘서트 관련 최대 2회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현대차 증권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엔터주 가운데 가장 크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. JYP 역시나 2분기 영업이익 성장세가 증망이 되는데 또 특징적인 것이 공연 활동 없이도 이런 굿즈 관련 매출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도록 MD, 유통 플랫폼 투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